그다음에 이제 중앙첨단 소재 기준에 요 기준인데 중앙첨단 소재는 탈퇴 재진입인데 이제 20% 일대 재진입이잖아요. 사실 이럴 땐 재진입은 안 해요. 근데 요것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앙첨단 소재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중앙첨단 소재. 솔직히 평상시 안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들여다봐야 될지 저도 좀 사실은 난감해요. 검색기 딱 뜨는 순간 그때 이제 고민을 하고 그때 돼서 이 종목이 뭐 어떤 업체인지 들여다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검색기에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설정을 잡아놓으니까 뭐 여기 보시면 뭐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저는 참조를 할 뿐이지 그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뭐 엄청난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하루에 야 이거 급등 나온 날 120만 주 매수했잖아요. 7일 날 120만 주 매수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식 수가 1억 주짜리입니다. 9,996만 주니까 1억 주짜리이기 때문에 1% 매수의 주가가 24% 올라왔다. 그것은 이제 굉장히 반영이 많이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샀기 때문에 얘가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슈팅은 나왔는데 죄송스럽지만은 저도 뭐 얘가 어떤 테마에 연동돼서 움직였는지는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실 수 있죠. 야, 이런 바보 같은 윤정도 나보다도 모르네. 얘가 이런 종목인데 이렇게 PVC 제품 및 건축자재 제조와 통신기기 및 장비의 개발 제조 뭐 이런 업체인데 2023년 8월부터 사명 변경 후에 전해액 제조사 엠캠과 함께 리튬염 생산 업체 이런 식으로 EDL을 공동 설립하며 결론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앙첨단 소재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뭡니까? 2차 전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보도자료 놓고 보시면 22년인가 23년? 그때 돼서 이제 우리는 2차 전지에 진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명도 바꾸고 진행을 한 거잖아요. 통신 장비 업체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고 훌륭한 또 시가총액 1조 2천억까지 들어 올려놓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가 정확한 분석을 해놓은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코멘트 자료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업체가 이렇다, 이렇다라고. 근데 얘에 대한 적정 주가나 어떤 그 목표 주가 적정치,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내놓은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척척 박사들이 많아요. 아, 얘가요, 어쩌고요, 얘가요, 끝내주고요, 얘가 전해액이 어쩌고, 2차 전지 소재에서 어쩌고 저쩌고요. 그 어디서 주워 들어온 거야, 그거?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 이 업체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 업체인데 당장에 지금 전년까지의 매출 자체가 263억이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없어 거의. 거기에다가 이제 분기로 볼까요? 분기로 보면은 올해 올해 들어서 얘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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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이렇게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은 철저히 매매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보 윤종도인 거야. 매매하지 마세요. 그럼 바보 윤종도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빌려올 텐데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1시간짜리 교육 내용인데, 아이고, 이 마우스 어디 갔어? 요거만 1시간을 해드린 교육 내용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지금 뭐 인원이, 뭐 그래도 얼마 참여하신 인원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제가 기분이 좋으니, 요쪽 방에다가 교육 올려드릴게요. 요 1시간짜리 교육. 요거 하나만 1시간이에요. 농담해라. 이거, 9시간짜리 교육 중에 얘만 1시간을 교육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시간에 110만 원인데 그럼 얘가 최소 11만 원짜리 교육이 되겠지. 농담이 아니라. 어?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텔레그램 무료 채팅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텔레그램 우리 그 정회원님들 방에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꼭 이 부분을 참조하세요. 기본적인 분석이 뭔지, 기술적인 분석이 뭔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기준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풍부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중앙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될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알테오젠이든 HD현대 일렉트릭이든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는 종목에 기본적인 내재 가치가 충분하냐, 현재 기준의 객관적인 상태의 저평가가 맞느냐. 알테오젠도 실적 없죠. 걔를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실적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PER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는데 PBR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지금 저는 무조건 시장 좋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글로벌 시장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가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리고 만약에 이게 경기 둔화 또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돼서 금리 인하가 8월 초나 9월 초처럼 폭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빠져내려가는 것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쪽,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PR, 업황 자체가 충분하지 못한 쪽의 조정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삼성전자 아니냐? 아니지.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올해 실적 전망치가 40조 수준이에요. 40조 수준이면 PER이 9배, 9배. 굉장히 저평가인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실적도 없어. 중앙첨단 소재라든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PER이 14배 정도 할 겁니다. 14배. 9배하고 14배. 낮은 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 부분을 보자.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우리가 들여다볼 건데 알테오젠이나 리가켐바이오나 뭐 이런 중앙첨단 소재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는 분석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야 얘가 끝내줘요. 전에 얘기 끝내주고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고 그거는 전부 기술적인 분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술적 분석은 캔들, 또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그것의 응용지표인 뭐 볼린저밴드, 일목균형, 또 뭐 파동원리, 그거는 기술적 분석의 하나의 뭐라 할까, 방법.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샀는지. 그러니까 캔들이 빨간색이야. 그럼 누군가 많이 사줬구나. 캔들이 장대양봉이야, 빨간색에. 와, 누군가 미친 듯이 사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평선이 우상향이야. 아, 누군가 계속 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 샀니? 라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 위로 사고 있는 이런 부분을.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그것에 대해서 캔들로 인식을 잡을 거냐? 이동평균선으로 잡을 거냐? 일목균형으로 잡을 거냐? 볼린저밴드로 잡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심리적인 면. 그게 뭐다? 호재, 악재. 이 부분을 심리,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재냐, 호재냐? 그리고 와 이거 끝내준대요, 2차 전지 날라간대요, 다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수급은 9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은 유한양행 같은 종목이 8월 21일 날 FDA 승인 발표 이후에 9% 갭상승에 16% 올라갔다가 결국은 약보합까지 밀렸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날 외국인이 70만 주, 기간이 180만 주, 250만 주를 팝니다. 그러면 주식수가 8천만 주짜리 250만 주면 하루에 3%를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표된 FDA 승인은 뭐예요? 악재의 호재예요. 3%나 팔았는데 악재?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사줬느냐인데 그때 1조 3천억 터진 거래대금을 그 다음 부분에 8월 23일 날 1조 5천억을 터뜨리면서 16%를 들어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조 5천억을 터뜨리면서 8월 28일 날 23%를 들어올려요. 그래서 결국은 검색기에 91,900원에 포착된 거, 또 우리가 99,000원 들어간 그 자리부터 해서 16만원까지 날리죠. 그러니까 10만원부터 60% 이상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의 외국인 기간 수급이 순매수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은 1.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메이저가 순수하게 매집을 해주느냐, 순매수를 해주느냐, 쌍끌이든 외끌이든, 그게 1. 그 다음에 2는 그 매집을 진행한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이런 종목은 외국인들 위주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외끌이지만. 엄청나게 들어와요. 현대차도 쌍끌이이기도 한데 거의 뭐 외끌이 위주로, 외국인 위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상대적인 또 방어가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순매수가 들어오느냐의 기준이 하나 있고, 유한양행이나 또 작년에 2차 전지처럼 순매수는 아닌데 거래 대금을 상상을 초월하게 터뜨려 주느냐. 오늘의 관점은 요 기준이에요. 어? 종목, 그 불기둥 AI에 포착된 종목군들, 뭐 중앙 첨단 소재, 원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도 잘 안 해요. 오늘도 언급하는 게 교육용의 기준인 거지 내일 들여다보세요, 사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급범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기본적 분석에 대한 기준. 이것도 유튜브에도 올려드릴게요. 그 링크를. 유튜브 그 찾아보시면 나오는 링크인데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짜리 교육이니까 그걸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 객관적인 기준의 저평가냐를 따져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결론은 메이저가 샀느냐 혹은 안 샀더라도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의 최상위의 거래대금으로 올라오느냐, 그걸 놓고 보시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중앙첨단 소재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맨 마지막 자락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자기 세뇌에 빠져요. 어떻게? 야, 옆집 가니까 아무개가 이거 끝내준다는데 2차전지 어쩌고 전에게 어쩌고 대박이라는데 님 뭐 헛소리야, 이렇게 된 거야. 윤정두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2400개 종목에서 우연찮게 한두 종목에 슈팅이 나온다고 해서 야, 이 끝내준다 이러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지금 실적도 없고 분석하는 쪽도 없어. 메이저가 분석도 안 해줘. 근데 이걸 좋다 나쁘다 얘가 뭐하는 회사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대부분이 이제 회사나 혹은 주가에 관련된 쪽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는 거, 신문 기사 내용 이런 걸 보고, 그걸 보고 방송 나와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얘가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떠나서 아니 상장사인데 뭐 좋은 회사니까 상장돼 있겠지, 다만 저평가냐 아니냐 라고 판단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다. 성장성이 뛰어나다 그럼 성장성 확인하고 보면 돼. 그죠? 그럼 지금의 기준은 기술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쪽에 접속 인원은 얼마 안 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니까 유튜브 쪽에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1번 눌러주시고 저는 마저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하신지 보고, 나도 신이 나야 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거는,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그 꼬맹이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 터져야 된다.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니야. 그 기준이 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거래량 부분이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주간 단위 기준에서 먼저 잡아드리면, 주간 단위 기준의 거래량은 얼마? 얼마? 주간 단위 기준의 이 거래량이 5천만 주가 터져줘야 됩니다. 주간단위 어마어마하죠. 5천만 주가 터지려면은 하루에 2천만 주씩, 일주일에 2천만 주 이상이 한 번 이상 터져야 돼요. 최소. 요 앞부분에 이제 거래를 놓고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 부분이 주가가 이제 변동률이 컸던 종목이라면은 거래 대금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도 됩니다.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3천만 주. 왜냐면 이때 거래가 6,700만 주 터졌는데 그때 거래 대금이 4조 2천억인가요? 맞나요? 저게? 5월달인데? 그리고 지금 이때가 3조 4천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조 4천억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전거래일에 죄송합니다.
그래봐야 900억 이렇게 터졌네. 단위를 제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원체 이제 뭐 거래대금 풍부한 종목만 놓고 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간 단위에, 잠시만요. 주간 단위에 그 기준 거래량 수는 맞습니다. 요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5천만 주가 터져줘야 되는 게 맞는데, 거래대금으로 놓고 볼때 이제 요 기준이니까, 그래서 요때가 이제 7천억 원대, 4천억 원대 터진 거고, 요때가 3,400억이 터진 거예요. 3,400억. 그리고 요 기준에 설정 범위 보시면, 요 정도까지 터지면은 지금 뭐, 14,750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려면 15% 밀려있는 거니까 더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 사상 최대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6월달 고점을 넘기려면은. 그러면 요 거래대금은 최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거래대금. 앞에 터졌던 거래대금의 기준. 그렇게 되면 이제 4천억 정도는 넘기고 신고가가 나와야 된다. 아직까지는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70%, 7428면 3천억 정도. 최소. 주간 단위에. 하루도 아니고. 응? 그 정도도 안 터지는데 얘가 움직임이 나오길 기대하겠다? 그건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무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누적 수급이 월등하게 있다면 올해 1월부터 해서 이게 개인들 수급이거든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고, 수급의 변화 없이 주가만 슈팅이 나온 거야.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그러니까 누군가 장난을 친 거지. 메이저의 손을 안 타고 누군가 장난을 친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의 수급도 뭐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다 보기에도 한 2, 3%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거고. 결론은 개인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메이저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이슈만 불거트려서 슈팅이 나왔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거래가 7월 말부터 급감을 했어요. 급감을 했는데 다시 그나마도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려준 범위에 요 고점을 넘기려면 무조건적으로 앞부분에 거래량을 넘겨줘야 요 가격은 넘길 수 있다. 중앙 첨단 소재. 아니, 저거를 내가 뭐 매번 20% 30%또뭐10% 이렇게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점진적으로 강세를 띠는 흐름도 나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그런 흐름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경우를 기대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요 거래량 기준에서 터져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점진적인 추세 강화, 찔끔찔끔이라도 이렇게 추세 강화 나오는 쪽에 기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요 5MA, 20MA는 무조건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5MA, 20MA. 그리고 요 기준에서 앞부분에 이제 거래량 부분을 빼면, 왜냐면 이제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자 했으니까, 그러면 요 거래량 요거 5천만 주죠. 5천만 주를 빼고 나면은 3천만 주란 말이에요. 그 3천만 주의 70%,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주. 주간 단위의 2천만 주. 근데 너무한 거지. 주간 단위 2천만 주면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2천만 주 해봐야 지금 주가로 하면 2,500억이잖아. 주간 단위에. 그러면 안 돼. 더 터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거래량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얼마예요? 840만 주입니다. 840만 주 해봐야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훼손돼 있다 할지라도, 전체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훼손돼 있다 할지라도,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변동률이 24%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24%까지 변동률이 나오니까 윤정도도 뭐 검색계 떴네부터 해서 방송 갖고 나가고, 이야, 1조 이상짜리 대박이시죠? 뭐 헛소리 하고. 근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1200억 정도 실려야, 그나마도, 1200억 정도 실려야 그나마도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명함 내밀고, 명함 내미는 걸 떠나서 내가 원활한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없이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10월 8일자에 거래대금 상위 20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입니다. 1200억도 안 나와. 동네 창피하게.
그렇게 해서는 말씀드린 중앙 첨단 소재의 슈팅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게. 그래서 중앙 첨단 소재를 꼭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요 800만 주의 거래량을 넘게 됩니다. 그럼 얼마? 중앙 첨단 소재는 1000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중앙 첨단 소재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뒷부분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래야 이 1000만 주의 거래량 넘긴 날들이 보시면 요때 요때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의 기준에 1200억이란 말이에요. 1000만 주 넘기면 1200억. 20회 안에 깔짝 들어오는. 그럼 1200억 예를 들면 뭐 1000억도 좋고 1200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 1000억 이상 또 1200억 넘긴 날짜만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요날의 캔들의 크기. 넓게 잡을게. 요날, 요 끝자락에 있는 요날들의 캔들의 크기. 그리고 요날의 캔들의 크기. 그리고 요날의 캔들의 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뭐 요 정도의 거래대금에서 뭐 요 정도 움직인다? 더 나와줘야 된다. 특히 이런 것 좀 넘길 때 거래가 더 나와줘야 된다. 그럼 결론은 중앙첨단 소재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거래 기준 거래량이라는 걸 설정하는구나 윤정두가. 그걸 배우려